있긴 있어. 그래서 광석이가 얘기한 것처럼 내가 감정이입이 돼서 마음이 아프다 이런 것들은 강군이 얘기하는 그거야. 프로는 뭐 잘하면 이기고 못하면 지는 거 아니야. 이거랑은 이제 좀 다른 결의 얘기인 거지. 그러니까 나진이 어느 정도 그런 감정이입이 되는 그런 게 이제 나진이나 아주부는 약간씩 그런 팬들이 있는 거지. 아니, 난 그래서 아주 내가 까이는 거랑 느낌이 비슷해서 하나 더 왔다. 이해가 안 가. 독화 이해가 안 된다고? 네. 그래서 나는 누구를 좋아하는가? 그러니까 잘하면은 안 까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무슨 얘기도 있었냐면 영원히 잘할 순 없거든. 그러니까요. 나진 뭐 이 선수 바꿔라 저 선수 바꿔라 그걸 다 종합해 보니까는 선수가 다섯 명이 다 바뀌어야 되더라고. 그러니까 그러면은 그게 나진이냐 뭐 이런 이야기 원론적인 얘기로 회귀되는. 그러니까 그거를 너무 선수들을 귀담아 듣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게 쉽지가 않은 건 알죠. 그냥 나갔으면 좋겠어? 어쩔 수 없지 근데. 그걸 뭐라고 뭐 어떻게 할 말 없지 그러면 자기들 알아서 하는 거지 우리가 뭐. 그래. 팬들도 좀 너무. 아, 항상 하는 얘기지만. 아, 근데 나는 팬들은 그렇게 해도 돼. 그럼, 그게 팬인데. 팬들은 그렇게 해도 되고. 아, 진짜 우리가 정액제만 잘 됐으면 15,000원 내고 그래도 돼. 이런 얘기 할 수 있었는데 지금은 그런 얘기 하다가 싸대기 맞을 수도 있네. 그, 팬들은 사실은 뭘 해도 되는 존재. 그 팬들이 있기 때문에 사실은 이게 존재하는 거고. 근데 말 당군이 얘기한 것처럼 선수들이 그걸 보면 안 돼. 그냥 선수들은 결국 딱 하나거든. 뭘 하든지 간에 결과만 좋으면. 어제 정혜진 씨 19기가 받았다. 다 받은 거지 우리. 저는 사실 나진을 좋아해요. 다 아주부도 좋아하고 다 좋아하고 특히 전 나진의 막내서들 좋아하거든요. CJ도 좋아해? CJ도 좋아합니다. LGIM도 좋아하고? 다 좋아해요. 근데 특히 저는 막눈 선수를 좋아해요. 저는 약간 스타성 있는 사람 있잖아요. 그런 사람 좋아하는데 막눈이 어느 순간부터 게임에서 좀 안 풀리기 시작하면서 요즘에 의기소침해진 것 같아요. 우수음이 사라졌어요. 막눈은 약간 스타성 약간 있는 선수가 아닌데? 그러니까 요즘에 근데 안 웃어. 웃지도 않고 게임 전후로 해서 막 너무 긴 막 이런 공투적인 모습 있잖아요. 옛날같이 막 웃는 모습이 없어요. 저 그때 경기 때 갔는데 막눈 선수가 카메라에도 잡혔었는데 경기 전에도 뒤쪽에 그 공간 가득히고 이런 데 있는데 거기서 노트를 계속 잘 보면서 먹겠습니다. 경기 직전까지 레슨 노트? 어떤 놈 플레인자 나간 아니 나간 적도 있었겠지. 정신. 그러면서 그렇게 진짜 집중을 해서 이렇게 했는데 경기가 결국 잘 안 된 게 그러니까 그게 더 안타까운 저도 안타까워요. 저도 뭐 냉정하게 말하는 것 같지만 안타까운데 꼭 뭐 어떡하겠어요. 자기도 잘하는 수밖에 없지. 근데 어쨌든 지금 그 이런 나진 아주부 이 가장 팬을 많이 몰고 다니는 두 팀 그리고 이 두 팀들은 뭐 충이냐 까냐 뭐 이런 얘기가 나올 정도로 어쨌든 기본적으로 성적이 좋든 안 좋든 그 팀의 팬들이 만들어지고 있어요. 그러면 내가 아까 뭐 LG 트윈스 얘기했듯이 이게 한번 딱 그렇게 꽂히잖아요. 못 바꾼다니까. 그렇지. 그런 날이 오면 e스포츠가 완전히 자리 잡은 겁니다. 근데 저는 약간 궁금한 게 진짜로 막 뭐 진짜 쓰시는 표현으로 나진충 아주부충 그러면서 막 팬분들끼리 싸우잖아요. 근데 그게 실제로 그런 식으로 어떤 한 팀을 편파를 하고 다른 팀의 적대 감정을 있는 분들이 있어서 그런 용어가 생긴 건지 아니면은 그냥 깔려고 그냥. 반대쪽 이런 거 있잖아. 이말년 건지 어제 킬링캠에 이말년 얘기했잖아. 눈 감고 기다고 자기 보고 싶은 것만 본다고. 눈 감고 기다고 눈 감고 기다고 눈 감고 기다고 자기 보고 싶은 것만 보니까 자기는 아주부가 싫어. 근데 아주부를 두둔해 그럼 아주충. 그쵸. 나는 아니죠. 나진이 싫어. 아직. 근데 나진을 두둔하는 그 유망스러운데 이런 나진충 눈 감고 기다고 내가 보고 싶은 것만 보는 거지. 이런 거 우리도 예전에 아주부 막 방송 우리 방송 안 나오고 나진만 나올 때가 있었잖아요. 낮게 나진충. 그렇지. 그런 거랑 똑같은 거야. 그때 또 거기다 왜 그랬냐면 다빈치가 있었거든. 그러니까. 다빈치 EDG 클랜 클마였고. 아주부가 있어. 아이러니. 그런 거예요. 이제 형님들 여기 우리 동료분들 나의 예언 능력 인정하시죠? 뭘? 뭘? 아니. 나의 예지적인 능력. 뭐? 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뭐 어떤 뭐 어떤 면? 예언 하나 더 하려고. 예언 하나 더 하려고. 예언 하나 더 하겠습니다. 먹어. 다 돼요. 아 이게 다야? 다 일로 갖고 왔어? 아니 밖에도 있어. 하나 세 개 주문했어요. 차세대 스타. 제 예언 하나 하겠습니다. 누굽니까? 그리고 장기 집권할 선수
예언하기. 원하는 선수 말하면 안 돼요. 다 우리가 예상할 수 있는. 아 진짜? 예. 네. 아, 얘기해봐. 지금 한 명씩 얘기해봐요 그럼. 뭐를? 이 다음에 앞으로 롱런 할 것 같다 생각되는 선수. 나는 사실은 지금 우리 회사가 급해서 그렇습니다. 그런 거 패스. 나 우리 롱런 했으면 좋겠다. 나 진짜 이번에 뭐 이거 리플렉스 다운로드며 뭐 신입사원 들어오고 지금 하는 것들에 신경 쓰느라고 사실 게임이나 이런 거가 아무것도 안 들어와요. 머릿속에도 안 들어오고. 네. 보고 있어도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이게 예언자의 어떤 의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 롱런할 선수의 가능성 이 전 찾았어요. 콘셀러드 선수 슈퍼스타 됩니다. 그래? 콘셀러드 선수 연기할 거예요. 군대 연기하고 그가 몇 달 전에 콘도 무생을 말씀하시더니 아니 계속 해봐 계속 해봐 해봐 말아보기입니까? 아니 미드바이 한번 보여줬다고? 아니 그게 아니고 정말로 콘셀러드 선수 군대 연기하고요. 사람을 사지로 몰아넣냐? 정식 프로팀에 들어가서 슈퍼스타가 될 겁니다. 제가 이거 예언할게요. 근데 이게 그런 것도 있거든. 콘셀러드가 어쨌든 계속해서 숙소 생활은 안 하고 근데 그런 거는 내가 느끼기에는 콘셀러드는 자기가 마음껏 뛰어놀게 내버려둬야 자기 기량을 펼칠 수 있는 스타일. 그러니까 뭔가 짜여진 틀 안에 집어넣는 순간 안 되는 거지. 그러니까 보통의 이제 선수들 같은 게 보통의 사람들 일반적인 약간 그런 거지. 일반적인 사람들은 이렇게 딱 모양이 예쁘게 이렇게 딱 돼야 뭔가 제대로 이제 딱 나온다. 그러면은 지금 그런 대기업 팀들 그러면은 약간 삐죽삐죽 나와 있는 거를 그 틀에 딱 넣어가지 삐죽삐죽 나와 있는 거 싹 정제를 해주고 어떤 선수다운 면모로 딱 갖추게 나오는데 그에 비해서 콘셀러드는 삐죽삐죽 나는 게 너무 많은 거지. 막론의 팀을 만들어줬듯이 콘셀러드의 그 성향을 맞춘 팀이 나올 겁니다. 제가 이거 예언할게요. 나는 콘셀러드를 위한 베스트는 미국을 가라. 국내 팀이 안 맞는 것 같아요. 나는 성향 자체가. 아무튼 콘셀러드 선수 뜰 겁니다. 미국 그렇지. 미국에서 거기 말도 안 되는 레지날드랑 막 이런 카우스는 스크림할 팀이 없어서 우리는 이 모양이다. 놓고 그러니까 스크림할 팀이 없어서. 아니 로코도코 나왔을 때 그렇게 했었잖아요. 시라소니 얘기했어. 외국이랑 어울리는 팀이라고. 로코도 잘 선택을. 콘셀도 약간 로코 예. 느낌 난다는 거 아니에요? 그런 느낌이 아닐까. 콘셀 선수 뜹니다. 제가 예언할게요. 정말. 그리고 뜨고 난 뒤에 오래 갑니다. 저 가사스 쉔 블라디 가사스 그거 처음에는 무슨 황당한 얘기냐 그렇게 생각하셨죠. 아니 나는 나 참 그렇기 때문에 그렇구나. 나는 그러니까 우리 야 나이스 게임 팀이 해설자인데 해설자가 얘기하는 거 좀 뭐 이렇게 하겠어. 그렇구나라고 받아들이지. 그래서 좋은 자세예요. 네. 나는 KT 얘기 좀. KT? KT는 왜? 아니 콘셀러드 얘기 나왔으니까 미드마이 경기 얘기해야지. 인터뷰를 정리를 우리 작가가 해줬는데 아버지에게 바쳤죠 영광을. 자 MVP의 소감을 물어봤어. 팀이 D라는 것에 알파만 얹었을 뿐인데 쿨이 돌았다. 쿨이 돌았다. 이거 진짜 명 대답이에요. 팀이 D라는 것에 알파만 얹었을 뿐인데 쿨이 돌았다. 알파 같은 걸 끼었나? 와 진짜 마스터 E를 선택한 계기는 그냥 눈에 띄었다. 대회를 앞두고 그냥 마이가 눈에 들어서 마이를 픽했다. 시적인 표현 아닙니까 이건? 그리고 엄청 내가 마이를 고른 것이 아니라 마이가 나를 고른 거야. 산을 왜 오르는가? 적당히 하고.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느낌이 그냥 거기에 마이가 보여서 내가 마이를 선택한 게 아니라 마이가 나를 선택한 느낌. 더 재밌는 건 그거를 그럼 왜 놔두냐는 라는 팀원들이 존중을 해주려는 질문에 대해 마이는 괜찮다. 빅토르는 안 된다. 가만히 있던 빅토르가. 그렇죠. 여기 뭐냐면 마스터 연습을 어느 정도 했나. 사실 우리 팀이 연습을 그렇게 많이 하지 못한다. 그래서 팀 연습에 한 판정밖에 하지 못했다. 근데 이겼고 이게 말이죠. 이런 그 첫 번째 두 번째 질문은 제가 이 대답이 콘셀러드 진짜 센스 있다. 내가 인터뷰에서 제일 싫어하는 게 연습을 못했다는 거예요. CCB 할 때 다 이겨놓고 연습을 거의 못했어요.
난 이 대답이 너무 싫은 거. 연습을 잘 열심히 해서 이겨야 대회가 연습이면 연습을 열심히 해야지만 이길 수 있는 대회여야 되는데 연습 안 해도 우리는 다 이겨. 이런 게 나는 너무 싫었는데 여기서 컨셀러드가 마이 연습은 한 판밖에 못했는데 그냥 이겼어요. 이거는 좀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컨셀러드도 뭐 우리를 그렇게 마음에 들어 하진 않아요. 그러니까 나는 뭐 하여간 저는 정말 싫어할 것 같아요. 이래라 저래라 무슨 생각이냐 군대 연계해라 칭찬했으니까. 그리고 본인의 의사로 마스터를 선택했냐. 팀원들도 인정하긴 했지만 내가 고르고 싶어서 골랐다. 팀원들은 마스터이까지는 허락하지만 빅토르와 같은 챔피언 고르면 싫어한다. 여기서 이렇게 나오고 빅토르 같은 챔피언 빅토르를 고를 생각도 있냐. 다음에 나올 수도 있다. 이건 팀원들을 경악하는 거죠. 내가 고르고 싶은 내가 그러니까 컨셀러들은 뭐냐면 픽하고 락인 딱 누르면 끝이라는 거야. 여러분이 아셔야 될 것은 삼국지 시대 위촉 한 나라의 삼국지 시대 위촉 오 그렇습니다. 삼국지 시대 명마 적토마가 길들기 전까지는 정말 야생도 그런 야생마가 없었어요. 쓸모가 없는 말이지 한마디로. 그렇습니다. 그걸 길들였더니 하루에 천리를 나는 적토마가 된 거예요. 날지는 못했겠지. 그렇습니다. 이걸이야? 그러면 여포 관우는 누가 돼야 돼요? 여포는 그래서 죽었잖아요. 길을 네. 못 들여서. 네. 관우? 그 콘셀러드 선수는 적토마 같은 선수입니다. 길이 들 수 있는 선수고 길들여지만 하루에 천리를 아니 그러니까 그게 약간 있잖아. 내가 알기로는 여포가 네. 적토마 길을 잘 들였고 네. 여포도 죽고 관우도 죽잖아. 아 근데 아 그래 관우도 죽었네. 적토마를 그거. 탄 주인들은 다 죽어. 거기 있는 사람들 근데 한국에 나온 사람들은 다 죽어요. 그건 그러네. 그렇습니다. 근데 명이 다해서 죽은 사람들도 있잖아. 바보야 다 죽진 다 죽지. 누가 다 죽는다고 장난해. 진지한데요. 근데 관우는 거의 꽤 오랫동안 활약을 하고 죽었잖아요. 여포가 일찍 죽었지. 어. 아, 관우도 뭐 조조가 뭐 오래 살았지. 아무튼 갑자기 삼국지 갑자기 이상한 위촉 한부터 꼬이기 시작했다. 마스터를 다시 고를 생각은 이렇게 기회가 된다면 나올 수 있지만 한 경기 하고 나면 자꾸 저격밴을 한다. 어제도 많이 나온 계기가 사실은 콘셀 저격밴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어제가 아니라 그때 경기 때도. 콘셀러드의 마스터이가 캐리를 한 그 직후에 랭겜에서 마스터이가 마구 출몰을 미드마이 출몰을 다행히 게임할 합니다. 시간이 없어서 했다고 합니다. 네, 격지를 못했네요. 했다고 합니다. 한타 중간중간에 미소를 띈 이유는 와 세다 1경기 지고 다들 쳐져 있는데 이 경기에서 한타 이기면서 다들 신났고 나도 분위기를 탔다. 마스터이가 그럴 때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 마스터이에게 라인에서만 안 죽어주면 된다. 후반 가면 마스터이는 알아서 무너진다. 전국에 있는 마스터이 팬에게 한마디. 마스터이는 마버지란 분이 있다. 이 유명하면서 영광을 돌리고 싶다. 이러면서 가만히 있었던 마스터이를 버린 마버지가 한 번 더. 근데 마버지가 웹툰이라고 얘기는 안 했어요. 그냥 마버지. 그러면 웹툰이지 뭐. 아니, 마버지 하면 누가 있어. 마스터이도 등장하는 마당에 대체 판트너는 언제 등장하는 거야. 정말 나도 그럼 한번 듣고 싶다. 이 영광을 흑화 연기계 흑화 한번 듣고 싶다. 방송사고 그 나간 한번 꼬셔봐요. 어? 걔는 연구할 것 같아요. 저는 뭐 어떻게 보면 데이터가 나온 게 때문에 그렇게 재밌는 얘기는 아니겠지만은 저는 진짜 라간이 대박인 것 같습니다. 왜냐면은 라간이 지난번 그렇게 KT를 캐리하고 쇼맨시까지 보여주는 상황에서 이번에 나신과의 경기에서도 그 낙눈한테 밀리는 타이밍이 있었어요. 라인전에서 분명히 파밍이든 뭐든 완전히 밀렸음에도 불구하고 교전에서는 뭐 물론 KT가 다 잘해서 승리를 한 거지만 전 계속 눈에 띄었던 게 뭐냐면은 라간이 쏘 찬사가 있는데도 그 약한 자기가 약한 상황에서도 진짜 전면 한 방으로 빠지면서 스킬 빼만 빼고 이니시한 다음에 빠지는 플레이를 대규모 교전에서 연속적으로 계속해줬어요. 그리고 그것 때문에 KT가 더 손쉽게 경기를 승리할 수 있었다고. 왜 그러잖아요. 좀 스타성이 있어서 특히나 이렇게 막 자기를 많이 어필하는 선수는 조금 분위기 꼬이면 완전히 그냥 망하는 멘탈 무너져서 자기 혼자 계속 그리고 막 무리수 들고 던지는 오늘 같은 경우에 이제 그 누구죠? 리셋 선수가 녹턴이 계속 죽으면서 그런 것도
의견이 나오기도 했었는데 라가는 보니까는 그렇게 망하는 상황에서도 한타에서 해줄 수 있는 걸 다 해주고 지금 패기도 있고 자신감도 붙었고 이렇게 되면은 이제 진짜 신세대 새 세대 진짜 완벽한 탑솔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저는 굉장히 높게 평가를 하고 싶습니다 라가는. 그리고 이 KTB의 보듀오는 지금 뭐 섣부르긴 하지만 진짜 한국 최정상급이 아닌가. 스코어 마파. 아. 우리 진짜 거기다가 스코어 마파면 우리가 감정이입이 되는 그런 친구들이니까 워낙에 그 카오스 때부터 센스가 있었는데 운영적인 면에서 확실히 카오스 정점을 찍었던 이제 애들이 LOL 이제 프로들이 프로가 되면서 초반에는 그렇게 이렇다 할 모습을 보는데 이제 슬슬 올라오는데 물이 올라오는데 그 중심에 이제 류, 스코어, 마파 이 세 명이 지금 있는 거고. 형준아 힘내. 비타민이 에이진. 비타민이 네. 잘해요 비타민. 오늘 멘붕했어. 오늘 잭슨 잘하긴 잘하더라. 비타민도 잭슨 많이 늘긴 늘었더라. 근데 왜 피하고 뭐 그때 왜 선픽을 해서 블라디인데. 아 블라디가 아니었죠 그때는. KT가 대단한 게 뭐냐면 남의 전략을 다 없어요. 전 지금 KT 되게 잘하고 있다고 봐요. 잘한 정도 아니야. KT 밑이 그때 블리츠 크랭크랑 코르키 간 거 용지모 쪽에서 나왔던 거잖아요. 월드 엘리트가. 그 전에도. 에이팀한테. 네. 근데 그걸 좋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하잖아요. 그리고 그 전에도 아주부가 썼던 바이나 뭐 그대로 가지고. 근데 그거를 다 소화를 해내는 거지. 그렇죠. 그거를 뭐 마치 따라한다 이런 게 이런 개념이 아니야. 드래곤볼의 셀처럼. 그리고 약간 업그레이드 시켰던 게 그 미드 코르키 블리츠 같은 경우에는 저는 소름 돋았던 게 뭐냐면 블리츠가 초반에 와드를 탑라인 가는 쪽에 미드 쪽에 붙여가지고 두 개를 깔았었는데 그 두 개가 결국에 어떻게 됐냐면요. 그때 나진이 리신으로 초반에 미드를 풀어야겠다 싶어가지고 굉장히 시간을 많이 캠핑을 하면서 보냈는데 그 위치에 다 와드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딱 보니까는 기본적으로 그걸 가는 상황에서 이 상황에서 상대가 풀려고 정글러가 어떤 루트로 어떤 타이밍이 오는가까지 연구가 돼서 거기에 대한 와드를 정확히까지 써서 경기 초반을 완전히 지배를 한 걸 보고 와 이제 KT가 이제 흡수력이 대단하구나. 그리고 나는 뭐 그 자꾸 카오스 얘기하면은 LOL 팬들이 싫어할 수도 있지만 카오스에서 정점을 찍었던 애들은 그야말로 이제 뭐 눈만 뜨면 카오스만 해서 그렇게 올라간 애들 있잖아. 계산력이나 이런 게 시계도 없고 감으로 모든 걸 익히고 있었던 애들이잖아. 더러운 그게, 게임이었죠. 정말 인터페이스 불편하고 모든 게 말도 안 되게 불편한 게임. 근데도 그 안에서 그거를 완벽하게 이해를 하고 모든 걸 몸으로 다 체득한 애들. 이게 흘러가는 시계보다 내 몸의 감이 더 정확한 애들. 이런 애들이 이제 LOL에서 뭔가를 보여주기 시작하면은 그런 것까지 LOL에서 그런 경지까지 올라가게 되면 더 한 단계 좀 업그레이드 되지 않을까. LOL 이 프로들의 세계에서도. 그러니까 결국은 그 얘네들이 보여줄 수 있는 거 운영적인 면에 있어서 특히나 좀 강점이 나는 있다고 생각하거든. 그러니까 오늘 CJ 1경기 건물 다 밀어놓고 유리한 상황에서 난 그 생각이 들죠. 저거 크로우였다면 옛날에 카오스의 크로우 클랜이었다면 저거 시간 앞 질질 끌어서 무조건 이긴다. 절대 못 이긴다.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절대 한타 안 내주고 절대 안 활살을 왜 해. 무조건 약만 계속 거리 이렇게 재면서 와드 계속 박으면서 버프 계속 먹고 롤러 12시 시작하고 그러면은 크로우 팀 인기는 없었겠네요. 이 우승은 진짜 많이 했는데 게임은 좀 재미없다. 재훈에 비해서 뭐 이탈리아 빗장 수비 약간 그런 게임. 근데 그때 카오스 크로우 클랜은 뭐냐면 역전은 잘하고 절대 역전 당하지 않는 점점이 있으니까 가장 완벽한 플레이를 했어요. 이기기 위한 가장 완벽한 플레이스는 크로우 클랜이었는데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저런 분위기에서 크로우 클랜이었으면 저거 절대 역전 안 되는 거였는데 형님 좀 드시래요. 많이 좀 그만 좀 하시고 갑자기 싸우더니 샤코는 밑에 있고 막 이렇게 안 되시니까 표현이 되게 애매하다. 그러니까 어? 다 먹고 있으니까 드세요가 아니라 그 말 끝이 말 좀 그만하고 먹으세요 같아. 부러워하지는 않겠어. 나는 그런 그 카오스 얘기 자꾸 해서 죄송한데 그게 자꾸 생각이 나더라고. 그리고 이제 마파가 또 잘하고 하니까 스코어 마파가 또 잘하고 하니까 그냥 팔이 안으로 굽는다고 괜히, 카오스가 사실 나랑 무슨 상관이 있겠어.
근데 이제 괜히 더 좀 흐뭇해지는 거지. 더 잘했으면 좋겠고 기왕이면은. 그러면은 지금 카오스했던 예전에 선수들 중에 아직 등장하지 않은 슈퍼스타가 있나요? 살인적인. 살인적인. 그치. 지금은 그러면 그 마린. 마린. 도강이도 제대로 그러던데 좀 이따가. 누구? 말퓨리언이라고. 말퓨리언이라고. 말퓨리언 나도 아는데 그 얘긴. 그 이름은 들어본 것 같아. 근데 원래 챔피언 이름이 말퓨리언. 맞아요. 어스리. 뭐 크래프트. 그러니까 지금 코치는 제대를 해서 이제 그 GSG 팀의 서폿이 됐고 그리고 이제 거기에 이제 지아. 지아는 진짜 카우스 잘했어 걔. 거품 아니야? 돈보단 잘했지. 야, 씨. 좋겠다. 씨. 잘했죠. 거품 아니야. 정점이야. 처음에 맞... 거품이었는데 그 거품을 진짜로 만들었어요. 마치 빠른 별처럼. 진짜 정점 맞아? 약간 빠른 별이랑 캐릭터 비슷한 거 같아. 그런 느낌이에요. 맞아. 처음에는 빠른 별 놀리는 게 되는데. 근데 걔는 영준이 아니면 안 했잖아. 대회 안 나고 영준이 있어야지 하고 막. 뭐 어쨌든 영준이는 누구예요? 둥가들. 둥가들하고 그 몇 명의 이 딱 그. 그 카우스에게 정점이었었던 애들이 있는데. 그러면은 아직도 꽤 있네요. 아직도 슈퍼스타 선수들이. 아직도 가능성이. 그러니까 지금 살인적인 같은 경우는 그 솔랭으로 이제 보여주고 있고. 그 살인적인은 마린 카우스 이제 닉네임 마린이었는데 걔가 3월부터 올해 3월부터 LOL을 시작해서 지금 뭐 그렇게 돼 있으니까 보통 지금 잘하는 애들은 대부분 북미 때부터 했었던 애들인데 마린은 북미에서 LOL 막 유행할 때 카우스만. CCB 끝까지 카오스만 계속하다가 LOL 오픈에서도 카오스만 계속하다가 이제 더 이상 카오스가 안 되는구나. 그러면서 LOL 해볼까 했는데 그냥 쭉쭉쭉쭉 올라가 버린. 그러면 어떻게 보면 지금 성적이 잘 안 나오는 팀들은 자기 팀원들에 대한 그 뭐랄까요 그런 걸 뭐라 그러죠? 자기 팀원들을 굳이 그 팀을 유지하려고 막 애쓸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지금은. 그게 아마추어에서 먹혔는데 이제 프로다 보니까는 그런 것도 또 제한이 걸리는 거죠 아무래도. 그러니까 나는 내가 말하고 싶은 건 그거야. 팀은 결국 완성을 시키는 과정이잖아요. 근데 이거는 뭐 야구도 보면은 계속해서 막 뭐 류현진이 몇백억에 막 갖다 계속 영입을 하잖아요. 새로운 선수를 좋은 선수 영입을 하잖아. 그런 시스템을 좀 만들었으면 좋겠어. 그러니까 지금은 딱 그래. 한 경기에 5명 필요해! 이러면 5명 뽑고 안 뽑아. 근데 다른 스포츠들은 안 그러잖아요. 근데 LOL은 5명, 6명 뽑아서 후보를 한다라는 게 되게 애매하지. 근데 그래서 이제 식스맨의 필요성에 대해서 커뮤니티에 꾸준히 뭐 어필하는 분도 계시고 뭐 거기에 대해서 토론도 그런데 저도 개인적으로 아직은 좀 그건 이르지는 않나. 식스맨이 들어와서 그 호흡을 식스맨 정도가 아니라 저는 5명 정도가 그냥 한 팀에 한 10명 정도 있었어요. 근데 외국팀은 그렇게 하잖아요. TPA 같은 경우도 그래서 이번에 베베 그렇게 잘하는 애를 내쫓고 그 같이 이제 걔가 더 잘하거든. 그러니까 그런 거 보면은 그게 어떻게 보면 필요해. 거기서는 좀 외국팀이 더 앞서가는 게 아닌가. 그렇네. TPA 같은 마인드로 우리나라에서는 팀을 지금은 그렇게 보냐. 왜냐하면 말씀하셨듯이 그러니까 베베가 나간 게 아니라 아니, 그러니까 근데 그. 갓지지를 우선으로 쓰고 있어요 지금. 응, 그렇지. 후보가 된 거지. 응. 베베는 그러니까 그렇게 하는 시스템 자체를 TPA가 지금 완전히 앞서가고 있으니까. 갓 JJ 아니야? JJ 갓 JJ가 룸페이지 하나로 북미 뭐 랭킹 1위 찍었다는 건가? 아니 걔네는 그러면 그거 어떻게 측정하지? 아 룸페이지 두 개로 북미 1위 그러니까 룸페이지 두 개 기본 주는 거 그걸로 북미 1위 탑솔 솔랭 1위 찍은 게 갓 JJ. 예. 그리고 제가 그래도 항상 저는 이제 여러분들을 위해서 영혼을 팔고 있는 중이잖아요. 그런데 이제 타이타죠. 리그 오브 레전드 판에서는 저랑 얘기를 하기 싫어요. 너한테 얘기하면은 이게 룰루한테 얘기할 거잖아. 이러면서 얘기를 안 해. 그래갖고 여러분 제가 아직 제 악명이 펼쳐지지 않은 딴 동네 스타크래프트 2 동네에 가서 영혼을 팔아서 핵폭탄급 정보를 얻어왔습니다. 얻어왔어요? 어. 말하세요. 그거는 잠시 후에 2부에서 아, 벌써 끝났어요? 네. 2부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 잠시 후 2부에서 무슨 핵폭탄일지 사실 네. 스타크래프트 2판의 핵폭탄은 지금 우리 시청자 네. 우리 시청자 별 관심이 없어서 더 위험하나 좀 걱정되는데 모르겠다. 나 힘들어지는 거야?
그럼 고민하고 잠시 후에 그래서 같이 쉬는 시간 좀 얘기를 해볼게요.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